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아 한솔재지 본사에서는 구성원 자녀를 위한 특별한 행사 뮤지엄 산 투어 및 드로잉 머그컵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모인 아이들은 본격적인 투어 전 아빠 엄마가 일하는 사무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둘러봤습니다. 회사 방문이 처음인 아이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구나 하며 신기해하는 모습입니다. 이어서 재미있는 퀴즈를 풀며 한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. 선물로 자사 제품으로 포장한 간식 세트도 받고 드디어 본격적인 뮤지엄 산 투어 출발! 뮤지엄 산에 도착한 구성원과 자녀들은 먼저 야외의 다양한 건축물, 그리고 국보와 보물 등 다수의 지정문화재와 공예품이 있는 박물관을 관람하며 모처럼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어진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드로잉 머그컵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물론 엄마 아빠도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재미있었어요. 되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아이들하고 너무 그 자연이 아름다운 뮤지엄 산에서 너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. 우와. 두 명인데 우리 친구하고 한 명은 누구예요? 누구야? 얘는 이거는 아빠예요. 아빠 얼굴이 이렇게 똥색이네? 아빠 얼굴 까맣잖아. 자연을 보니까 마음이 좀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. 마음이 평화로워지고? 마음이 평화로워진지 아빠는 얼마만큼 도움이 된 것 같아요? 아빠요? 30%요. 30%? 그걸 거의 다 자연이 해줬으니까. 자녀 둘을 데리고 이렇게 아빠가 온전히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싶어서 참 뜻깊었습니다. 네. 이번 행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자 준비한 시간이었는데요.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